어쩌지 마, 내 남편.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정도 배짱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야? 쪼지 말라고, 내 남편.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해? 우린 부부야. 침대에서 단순히 섹스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체온을 나누고 욕망을 함께하고 그리고 난 후에 평온하고 안온하게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는 사이야. 불안함 없이.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 그 사람 몸의 흔적, 누군가 지나간 자취, 갑자기 권태롭게 늘어진 심박수까지. 어떻게 알면서 이런 관계가 가능해요? 부부니까. 홍란희 씨, 솔직히 당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그래서 남편이 조금은 용서가 됐어. 지금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기분 역같을 텐데. 그런 예의까지 안 차려도 돼. 그치만 여기까지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일 것 같아?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쇼윈도우 부부일까 봐? 그래, 뭐 전략적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 하자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고 강한 관계인지 모르지.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야, 우린. 내일이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감정이랑은 달라. 그러니 혹시라도 희망 품고 있는 거라면 관둬. 너무 가망 없어 보여서 불쌍한 지경이니까. 남자 바람은 한때고 언젠간 가정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뻔한 얘기를 너무 거창하게 하시네요. 넌 뻔하지 않고 이렇게 도발하고 억지 쓰는 이유 내가 모를까? 네 눈에도 보이니까 그런 거겠지. 우리가 뭘 이뤄왔고 뭘 공유하고 뭘 계획하는지 너랑은 불가능한 것들이잖아. 애초에 나그네 넣어주면 너 감당이나 되겠니?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어차피 너 때문에 달라질 거 없으니까. 어떻게 장담하세요? 나 때문에 달라질 게 없을지.